불후의 명곡들을 불러 감동을 선사하면서 전 국민에게 얼굴을 알린 노래 잘하는 가수 에일리의 누드 사진 유포. 어떤 목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고 이 유출에 대한 의문점,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에일리의 전 남자친구와 직접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교포 출신 가수 에일리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예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사건. 그 사건의 발달은 지난 10일 미국의 한류 정보 사이트에 데뷔 전 에일리로 추정되는 누드 사진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얼굴을 보고 에일리인지 스스로 판단하라는 보도. 해당 사진은 흐릿하지만 에일리를 닮은 듯한 한 여성이 방 안에서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총 6장의 사진이 공개된 상황, 유출된 사진 속 배경을 두고 네티즌들은 에일리가 데뷔 전 올린 영상 속에 나온 몽골이와 선풍기가 유출된 사진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온갖 추측과 논란이 커져가던 시점, 한 매체에서 결정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에일리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 기록,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4개월 전인 지난 7월 19일 사무실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고 에일리의 누드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사화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네, 사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진이요? 완전 노출 사진이요. 완전 노출이란 게 어떤 사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아, 누드 사진을 가지고 얼굴까지, 있다고요? 네, 얼굴까지 다 나오고요. 아, 그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출처가? 받은 사진이에요. 가수 에이미한테요. 가수 에이미가 직접 그 사진을 줬다고요? 네. 왜요? 전 남친이었으니까요. 예? 전 남친이었으니까요. 아, 그래서 알몸 사진을 주고받으신 거예요? 알몸이 뭐예요? 저 한국말을 좀 잘 못해서요. 외국에 계세요? 네. 엘리 속사는 그때 반응이 어땠나요?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뭐 이렇게 전달을 해줘서 고맙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고 그다음에 사실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소속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건 보도 이후에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소속사, 의혹은 더욱 깊어졌는데요. 뒤늦게 엘리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에일리가 미국 거주 당시 미국의 유명 속옷 모델 캐스팅 제의를 받아 카메라 테스트용이라는 명목하에 촬영된 사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테스트 촬영을 마친 뒤 제의를 해온 측과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걱정이 된 에일리는 고심 끝에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데뷔 후 다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상황, 에일리를 향한 충격과 동시에 상처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올케이팝 측은 쏟아지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올케이팝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밤에서 직접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올케이팝 측에서 좀 10일 날 이게 누드 사진 관련 보도를 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올해 2013년 6월 달이에요.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캐나다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에일리의 누드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사지 않겠느냐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미화 3,500불에 판매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메일 하나 다시 들어왔는데 이미 에일리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내용의 링크를 받았어요. 그럼 현재 올케이팝 측에 에일리 씨 전 남자친구가 근무하는 건 맞나요? 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신문사에 전화한 사람도? 그 사람은 전 남자친구 맞습니다. 네, 어렵게 전 남자친구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이 그 에일리 전 남자친구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랑 인터뷰에 응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아서요. 과연 그가 밝히고 싶은 진실은 뭘까?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지금 에일리 씨 전 남자친구분이 사진을 네. 팔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왜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이에요, 불법. 미국에서 불법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불법이냐고. 저희한테 먼저 그 편지가 왔어요. 저희한테도 TV 들어온 사람들도 그런 의도가 있었으니까 저도 한번 솔직히 진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 해서 그걸 그냥 순수하게 그냥 물어봤었던 거였습니다.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안 했어요. 사진을 노출을 안 시켰어요, 제가. 그러면 그 YMC 입장 입장 발표한 거 혹시 보셨어요? 경찰 신고 후 걱정과 불안감에 빠져있던 에일리는 현재 올 케이팝에 재직 중인 에일리의 전 남자친구에게 본 내용에 대해 털어놓고 상의를 했으며
전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인해 전 남자친구에게 촬영 사진을 보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한테